생강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16지 서유구 1835년 생강죽 강문죽방 강요라고 하고요. 신유천요 전순이 1460년 생강죽 생강즙이라고 합니다. 문헌자료일 임원16지 원문 신강괄 커피 화석상마 세정분 내수 침징청 취분쇄건 수저 매용 반양 전잡죽 조백밀식지 오미잡지 번역문 햇 생강을 껍질을 벗기고 기와나 돌 위에서 갈아 깨끗이 씻은 동이 안에 넣고 물을 부어 가라앉혀 윗물을 버리고 가루를 취해 햇볕에 말려 보관한다. 매번 반양식을 취해 죽을 끓여 흰 꿀을 섞어 먹는다. 오미잡지 조리법 1. 햇생강을 껍질을 벗기고 기와나 돌 위에서 갈아준다. 2. 깨끗이 씻은 동이 안에 갈은 생강을 넣고 물을 부어 가라앉힌다. 3. 윗물은 버리고 앙금을 취해 햇볕에 말려 보관한다. 4. 생강 가루를 0.5냥 취해 죽을 끓인다. 5. 흰 꿀을 섞는다. 조리기기 기와나 돌 동이입니다. 문헌자료 2 임원 16지 원문 동파잡기 성친 강릉건 비온신 활력 익기 차저 취분법 온 취생강치 묵은 제자 연부룡 자강 착지병 폐렬 취즉 저기중 구지 징거 기상황 이청자 취기하백 이농자 음건과 치면 유지강요 여금전주 취강분법 대체상사 홍의잡지 번역문 동파잡지에는 생강은 비장을 건강하게 하고 성질을 따뜻하여 신장을 보호하며 혈액순환을 돕고 기순환을 돕는다고 했다. 또한 취분법을 써서 설명했다. 심줄과 찌꺼기가 없는 생강을 쓰되 자강을 써서는 안되며 껍질이 있는 그대로 갈아서 즙을 취해 그릇에 담아 보관한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위에 뜨는 노랗고 맑은 윗물을 버리고 가라앉은 희고 걸쭉한 즙을 그늘에 말려 가루를 끓여내는 데 이것을 강요라고 부른다. 오늘날 전국 각지에서 강분을 취하는 방법은 대체적으로 같다. 옹이잡지 조리법 1. 생강은 심술과 찌꺼기가 없는 것을 쓰되 자강을 써서는 안되며 껍질째 갈아서 즙을 취해 그릇에 담아 보관한다. 2. 오랜 시간 후 위에 뜨는 노랗고 맑은 윗물은 버리고 가라앉은 희고 걸쭉한 즙을 그늘에서 말려 가루로 만든다. 3. 말린 생강 가루를 끓인다. 입니다. 문헌자료 3. 식류찬요 원문 취각란 토사 신범민란 생각즙이랍 밀이랍 남이이랍 신급수 도정연 여분 이신급수 일대잔 상화 시시포길합 이래 번역문 광란으로 토하고 설사하며 가슴이 답답하고 심란한 것을 치료하려면 생강즙 한 옥 꿀 한 옥 새로 떠온 물을 물에 깨끗하게 씻고 밀가루 같이 곱게 간 찹쌀 한 옥을 새로 떠온 물 한 대접에 모두 넣고 섞어 한 옥씩 복용하면 곧 치료된다. 조리법 1. 찹쌀을 갈아 한 옥을 만든다. 2. 생강즙 한 옥, 꿀 한 옥, 찹쌀 간 것 한 옥, 물을 함께 넣어 섞는다. 입니다.